더운 여름 날씨에 불은 잠시 내려놓고 시원하게 오이 무침 하나 무쳐보시는 건 어떠신가요? 오이 두 개를 얇게 썰어 준비하세요. 껍질을 살짝 벗겨도 좋고 반을 갈라서 점이셔도 좋습니다. 볼에 오이를 담아두고 양파 반 개만 얇게 채 썰어줍니다. 날이 갈수록 칼질이 늘고 있습니다. 소금 깎아서 한 큰술 넣어주시고 고춧가루는 세 큰술 넣어주겠습니다. 고춧가루 색이 배일 수 있도록 잘 버무려주세요. 설탕도 깎아서 3큰술 넣어주시고 마늘 1큰술도 넣어줍니다. 식초는 4큰술 넣어줬는데 개인 입맛에 맞춰 넣어주세요. 처음에는 오이가 좀 허여멀건하지만 수분이 조금씩 밖으로 나오면서 고춧가루와 버무려져 보기 좋은 빛깔로 변하게 됩니다. 반찬통에 담아 1시간 정도 냉장고에 넣어두고 시원하게 식사하세요. 다음에 괜찮은 반찬 한 가지 들고 다시 오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